끄죠. 응, 끄지야. 응, 끄지야. 오, 이거 좀 떨리는데? 응? 이거 좀 떨리는데? 뭔가 좀 긴장이 좀 돼. 긴장이 좀 돼. 어머, 아내분 너무 미인이시다. 아내가 미인이시네. 정말 미인이시다. 아우, 어색하고. 긴장, 긴장. 오케이. 여보. 여보, 얼굴 작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봐요. 네? 네. 걸겠네요. 안녕하세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이자 김정아의 남편 김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김진수의 아내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원래 스포츠 아나운서였다고 들었어요. 네.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활동을 했었고 뭐 리포터도 좀 했었고요.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원래 알고 있었던 누나였고요.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어떤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누나가 있었어요. 딱 마주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해야겠다. 전혀 그렇게 안 되네. 그러게. 너무 동안이시라.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오랜만에 만났을 때가 24시예요. 24살 때? 30. 저는 근데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사실. 그냥 되게 젊은 패기에 팍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러다 훅 또 가버리면 너무 이제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저는 좀 오히려 벽을 쳤구나. 좀 거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만날 때부터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걸로 자신감이 저는 진짜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끊임없이 되게 저도의 쪽으로 막 밀고 나가니까 저도 어느샌가 이제 거기에 점점 끌려가다가 어느 날 그냥 결혼식장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야. 너무 예쁘다, 근데. 결혼을? 이제 2017년도에 했으니까 6년. 6년. 반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반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반 정도는 떨어져 있고 반 정도는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에도 남편이 그때 대표팀 소집 기간이었어가지고 입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다음 날 이제 바로 다시 출국을 했죠. 맞아요.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출국했어요. 제가 원정 가거나 아니면 국가대표팀을 가기 때문에 저는 쉬지 못하고 뭐 원정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못 봤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기 운동선수 아내분들이 쉽지 않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어색해요. 어? 너무 어색해요. 일단 눈도 많이 이렇게 막 마주치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제가 좀 낯설어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손잡고 다니는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그 남편이라는 생각보다 자주 못 보는 남자친구 이런 느낌이 더 강해서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새벽 6시 아우 애기가랑 같이 애기 자요. 가운데 네. 아우 저기 있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상해를.
벌써 일어나나? 와. 아, 몸에 배여 있군요. 운동선수들은 예, 일찍 일어나더라고. 예. 또 현역이니까 또. 야. 아, 콩도 지방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와, 왕짝! 야, 지방. 아니 수능 안 하셨는데 근데 너무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야, 군살이 하나도 없네. 근근히 와. 전주. 예. 아무래도 이제 홈 구장이 이제 애기들 뛰어놀게. 아무 너무 좋다. 애들 공간이네. 저 뭐예요, 저 다? 아, 캐리어 많이 다녀야 되니까. 네, 원정용 이런 것들. 출장용 가방들인 거예요? 네. 우와. 정리를 너무 잘한다. 저 인형 정리하는 거 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많아요. 엄청 바쁘겠다. 애기 옷이에요? 어, 애가 페피인데. 아. 운동가? 아, 요즘 마사지 같은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오. 아. 와. 와. 오, 저 고등학생 같아요, 그래. 와, 6시 20분. 어? 저건 뭐야? 진짜 아침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 라테스 장갑으로. 네. 요리를. 어? 왜 하지? 어? 아니야, 뭐 물티슈 들었는데? 아. 저 원래 일어나면 청소부터 해요. 그냥 눈에 보이고 신경 쓰이는 게 싫어요. 그냥 더러운 게 그냥 싫어요. 아, 좋아요, 좋아. 맨날 닦는데 왜 이런 게 있을까? 너도 이제 나이. 야. 아니 누가 봐도 깨끗한데 또 거기서 또 닦아내네. 그러니까. 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 The name of the ship was a belly of tea. The winds blew up her bow, up down below. My belly boys blow. She'd not been 2 weeks from shore when down on her a right whale bore. The captain called all hands and swore he'd take down. 영향이 있는 거 같긴 해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강박처럼 그 자기 그 방에 들어가 보면 규칙이 조금씩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옷은 어떻게 뭐 이불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깔끔한 사람들 좀 많아요.
아니 우리 저기 정말 국민들. 어? 어? 이거 뭐야 소독이에요? 살균하는 거 지금? 소독인데 어.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 그걸 이해하시네. 네, 웬만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일반적인 청소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뭐 냉장고에 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상표가 다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꼭 돌려놓고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상표를 그냥 다 떼버렸어요. 어머머. 떼버렸구나. 어디가 앞인지 모르게. 네. 저 뭐야? 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야? 어, 예, 예, 예. 일찍 주무시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거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즘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실 저녁 먹고 바로 버리러 나갔다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나서 버려야지. 그럼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좋잖아요. 아. 그럼 좋지 뭐. 아 뭔가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게으른 사람처럼 이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안 추워? 뭐하러 숨어 있는 거야? 아 놀래키려고. 아니 딸내미 친구한테 저렇게 쪼그리고 있으니까. 저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아빠 축구장 갔어요? 안 갔어요? 해볼까? 아 엄마 이 조심해. 우리 넘어져. 으응 그지야. 으응 그지야. 으응 그지야. 놀랬지 김재희. 아, 네. 엄청 많고요. 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꼭 숨었다가 놀래켜주는 건 그냥 기본이고 밖에서도 한 번씩 놀래키는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전 장난 많이 쳐요. 숨어있는 거 좋아해요. 아니 김진수 선수예요? 네, 저 신혼여행 갔을 때. 어머 어머 어머. 그지야. 놀랬지 김재희. 이름은 김재희. 19년생 지금 4살이에요. 귀여워 귀여워. 귀 빼고 거의 다 저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편 닮았네. 이제 3차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니야 재희. 오 조주사 선수. 아빠한테 인사해. 안녕. 인기 폭발이네요. 그러게. 국대 팀에서 너무 이쁨 받겠다 그쵸? 너무 귀여워요. 야, 너무 든든하다. 삼촌들 봐. 우와. 강원 on, baby. 어, 재희야. 아빠 축구장 안 가셨네? 어? Come on. 아빠 축구장 안 가셨네? 어? 아빠 축구장 안 갔어. 아빠 안아줄까? 엄마 약간 갔어? 아니야, 아니야. 왜? 같이 가. 같이 가? 알았어. 좋았어. 나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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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같이 갈까? 말까? 말까? 네 줄까? 말까? 이제 엄마랑 같이 갔다 올까? 응. 응. 좋아. 어, 서운하시겠다. 매일 오늘 아빠한테는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오다 보니까
이제 만날 기대랑 설레임은 있는데 막상 만나면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는 아빠가 저희랑 같이 사는 줄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아빠 집은 축구장이고 집은 엄마랑 나랑 제이랑 사는 집 이렇게 생각을 그럴 하고 수 있지. 아빠가 이제 집에 오면 아빠 집에 어떻게 왔어? 항상 어떻게 왔어 물어보고 맞아요. 네, 또 갈 때 되면 또 놀러 오라고 꼭 얘기를 아이고. 하고 멀어질까 봐 그게 제일 슬퍼요. 그리고 딸이고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안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하니까 슬퍼요. 여러분 한글 요가 볼까? 그러면 어떤 거 볼까? 한글 하나 봐야 되죠? 그럼 슈퍼심표송 하나 봐야 되는데? 슈퍼심표송 볼까요? 뭐 꺼내신 거지? 아기는 나 또 장난치려고 그러나? 슈퍼심표송 못 보는데 할머니 맨날 나 아까라고 했잖아. 맞아. 제이는 볼 수 있잖아. 제이는 근데... 슈퍼심표송 본대요, 아빠. 오! 엄마 맘마 좀 줄게. 아빠 약이랑 진이야? 응. 엄마 금방 올게. 유튜브 틀어줘. 엄마 금방 올 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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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까? 제이 기대봐. 엄마 몰래 안 봐. 제이 초콜릿 줄 거야. 갑자기 표정이 달라진다. 비밀이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좋대. 슈퍼심플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게 먹자. 얼른 좀 친해지겠다. 하자. 빨리 한 번 더 하고.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아내가 벌써 보니까 기름 뿌리는 것만 봐도 뭐 망설임이 없이. 멋인데. 아 요리 진짜 잘하시는 분이야. 내가 보니까 요리 잘하는 분이야. 아 이게 보니까 아이 거, 우리 남편 거 이렇게 따로 안 해. 그리고 본인 거. 야. 아 아내 잘하는 분이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야. 와. 우와. 아 저렇게 또 치즈 올려서. 어이구야. 이야. 브라타 치즈까지. 우와. 아침 식사를. 아내가 내가 보니까 요리를 잘하는 분이네. 기본적으로 센스가 좀 있으신 분 같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소용 없어 이거. 왜 왜? 아? 곰돌이 꿰매줘요. 곰돌이를? 네. 아 그거 알았어. 그거 많이 아플 텐데 곰돌이가 지금. 뭐지? 제이야 얼른 수술 장비를 가지고 와. 어디? 아 어머. 아유. 목이 뜯겼네. 저 정도는? 또 버릴 수는 없더라고. 나름대로 저희한테 추억이어가지고. 아. 네 그게 좀 터져 있어도. 지금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버리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되죠. 네. 버리면 안 되죠. 제가 그때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와서 이제 와이프 친구한테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레스토랑이나 이제 이런 곳을 예약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라고 미리 말을 조금 맞춘 다음에 서프라이즈로 고민형을 진짜 엄청 큰 거 샀거든요. 근데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 용인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강남역 오는 빨간 버스 있. 구민이 형 큰 거 들고 빨간 버스 타고 식당 있는 데까지 가서 와. 구민이 형을 제가 앞에 이렇게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저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이 친구인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본인 약속에 이제 같이 좀 가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서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고민이 형이 갑자기 제 앞에 있길래 이제 아 실수하셨구나 해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아 저 아니고 앞에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또 맞다고. 그 봤더니 남편이 몰래 독일에서 이제 온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고백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형을 선물해 줬죠. 그때 그게 엄청 큰 그 버스를 얘랑 같이 타고 오면서 이거 받으면 울 거라 와. 울 거다. 진짜 울 거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창피해, 창피해. 그때 그 제 고백했을 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제 친구들이랑 이제 보다가 그냥 고민형만 주진 않았을 거다. 네,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고민형 목 있는 데가 살짝 그 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다시 꼬맨 흔적이다 이거는. 아~ 그렇지 아무래도 팠죠. 목을 땄어. 이 친구 센스 있네 이러면서 끝도 없이 손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뭐 있었겠지.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대요.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귀여웠어요, 되게. 되게 귀여웠어요. 추억이라고 생각. 되게 순수하고 막 그런 마음에 이제 줬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새까맸죠. 어쨌든 성공했죠 지금. 오! 제인 나중에 곰돌이에 선물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걸 가져왔어. 곰돌이 정말 아프겠다, 그치? 아, 그러니까 저거 갖고 계속 공격하는구나. 아빠, 손 놓지 마. 이거 안에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손 한번 넣어볼래? 아니. 여기 안에 뭐 선물 있을 수도 있을걸? 그래? 에이, 못 살아. 오, 야야야야. 아. 근데 여기 약간 레스토랑 느낌이에요. 아침에 저걸 다 하시다니. 아, 이건 제인이. 아침에 아주 그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그런 건강식으로 또 이렇게. 그러네. 야, 여기 진짜 완전히 진짜 무슨 이탈리 레스토랑 느낌이다. 아, 계란까지. 계란도 와. 아, 근데 세트. 아우, 예뻐. 맞아. 나 뜨거운 거 먹었어. 너무 맛있어. 우와. 야옹. 진짜 궁금한데 무슨 맛이에요? 어? 드레싱도 안 뿌리고 저렇게 먹어요? 저는 원래 잘 안 뿌려 먹어요. 진짜? 맛있네. 아니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음식에 관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줄 서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해 못해요. 소식이구나 소식.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몸이 탈의했을 때 몸이 그런 몸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도 다 먹고 이거 먹고. 오케이. 여보 이것도 좀 먹고 이것도 먹고. 아 일단 이거 먹고 먹어야지. 아 먹을 것 같은데? 여보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아하.
남편이 이렇게 안 먹는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안 먹는 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막 매일매일 요리를 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남편 그렇게 음식 해주다가 제가 한 살이 15kg가 쪘었어요. 남은 거 막 다 주워 먹고. 맞아요, 맞아요. 대체? 입이 기본적으로 짧구나. 그러게. 저 키 크니까 여기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여보 먹을 거야. 여보 뭐예요? 내가 먹은 거. 어머 어머 네? 어머 설거지 직접 해? 네. 우리 아직 밥 다 안 먹었는데? 맞아요. 나도 거기 갈 거예요. 일단 이걸 해놔야 좀 이제 그 편하니까 이따가. 오. 근데 설거지도 정말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되게 게으르고 안 하게 된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해버리니까. 맞아요. 저는 아, 나 진짜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있다고 하면 안 되냐, 이따가 하면 안 되냐. 그럼 항상 남편은 누가 하면 어때? 빨리 한 사람이 하고 같이 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 어이구야. 네. 아, 그래요? 오랜만에 BC진에 또 월드컵도 끝났겠다. 안녕하세요. 네. 오, 아니 몇 명이 오신 거예요? 딸기 사오고 난리 났네. 어머, 어머, 어머. 엄청 많이 오셨어. 너무 여러 명인 것 같은데? 와. 또 청소해. 아유. 아니 어차피 저기 깔끔이. 사람 들어오면 이따 지저분해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또 하고 있네. 어차피 이따 끝나고 갈 거 아니야. 테이블 밑에 닦고, 와, 진짜. 장갑 끼고, 와. 진짜 아주 깔끔하게 했죠. 아내분도 장갑을. 아내분도 만만치 않아. 어우, 뭐, 뭐 재료 준비를 세팅을. 와. 와. 아니 저렇게 큰 전복은 처음 봤어요. 진짜 크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저기 무슨 대나무 통나무 밥도 하는 것 같은데? 와. 재료 좀 봐, 재료. 와. 야. 왜냐하면 남편은 많이 안 먹어도 남편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거든요. 어? 이거를 저 사람 안 부르고 한 거야? 혼자서? 때. 네, 집들이 때 이제 선수들 25명 정도 왔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25명 밥상을? 전복을 아마 100마리 넘게 깐 것 같아요. 장본 금액 궁금해, 장본 금액. 250만 원 정도. 장을 250만 원.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거 있잖아. 시킨 것도 하나도 없어. 다 집에서 한 거야. 장을 250만 원 받았어, 250만 원. 또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남편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데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막 너무 뿌듯하고 굉장히 막 좋더라고요. 내가 아 이렇게 열심히 맞는 보람이 있구나. 남편은 항상 이제 차리면 맨날 많이 차렸다 그러고 남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잘 먹는 거 보면 좋더라고요. 아니 전복 손질하신 거 봐요. 저 깨를 깨끗하게 손질한 거 봐. 와. 전복이 엄청 크네 저. 전복에 또 뭐 물을 얹고 아 이거 솜씨가 좋으시냐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아 양갈비 아 갈비. 이게 뭐예요? 에? 저건 뭐야? 약간 매운 갈비찜 하나 먹어. 아, 야. 이거 물갈비. 이거 뭐 처음 봤어. 전주에 물갈비가 유명해요. 여기 네. 아니. 이거 뭐 그거 아니야? 저거 뭐 불고기? 산더미 불고기 뭐 이런 거죠? 불고기. 그죠? 아,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저 집에서 한다고요, 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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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저거는 어디 음식점 가서 먹는 거 아니었어? 야, 산더미 육회. 아, 주로. 와.
터치 써. 대나무 대통밥. 야. 야, 전복찜에다 저걸 또 뭐 무까지 얹어가지고. 전복 내장. 이건 뭐야? 내장, 내장. 내장. 초대받는 게 사실 의례적으로 그냥 얘 갖게 그런데 이것도. 저건 있잖아. 몇 개만 있으면 돼. 저기? 와. 아니 나. 네. 어, 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VVIP들입니다. 누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누구야? 네. 정 다섯 명 오지. 어머. 아, 정민규. 아, 이용. 이용은 저 친구는 이제 그 요전 월드컵. 요전하고 고전 월드컵에 우리 그 이제 이용 저 친구 그때 축구차다 저기 사타구니 맞은 친구 아니에요. 전북 현대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지금 월드컵 대표팀에 엄청, 가장 많았고 뭐 스타 군단이어서 사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어디서? 너 어디서 숨어 계시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한다네. 진수형. 빨리 나와. 알았어요. 재미없어 이제 나와. 저기 있네. 저기 소파. 저 소파 있잖아. 소파에 누워 있네. 아, 정말? 나 보이잖아. 나 잠깐 뭐 사러 갔어요. 아 진짜? 네. 조금만 앉아 계시면. 쓰고 말지. 사러 간 거야? 아유 누워 있는 건 줄 알았네. 네. 아유 누워 있는 건 줄 알았네. 놀래 아주. 놀래 주는 거야, 놀래 주는 거. 놀랐다 끝내시네요. 제가 차렸는데 그럼 해줘야지, 아유. 이게 뭐야? 난 알 것 같아 했는데 놀랐네. 들어올 때부터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해. 한두 번 한숨씨가 아니네. 야. 피곤해 보이네. 정화야. 정화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 나 너무 시간이 없어. 야, 이거 뭐야? 아니, 못 차렸어. 우리 지금 운동하고 온 사람이야. 아, 그래요? 맛있겠다. 늘 먹는 거면 좀 약소하지만 많이 드세요. 약소래, 약소. 많이 드세요. 평상시보다 약한가? 아, 약한 게 있어요. 약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넣어줘, 민규야. 그래. 고생했다고 입에 넣어줘. 네, 네, 듬뿍 해서 드릴게요. 우와. 야. 어때요? 맛평가 한번 해주세요. 맛있다, 근데 진짜. 이거 먹어봤어요? 전주에 물갈비가 유명해가지고. 처음 먹어봐요. 그쵸? 처음, 난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 약간 사골 육수랑 섞어가지고. 아, 물갈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아내가 표정이 밝아졌네. 잘 먹으니까. 남편이 평소에 뭐 맨날 안 먹으니까 저렇게 자기 음식을 저렇게 잘 먹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아. 뭔가 되게 뿌듯하다. 맞지? 아니 여보 깨작깨작 먹는 것만 보다가. 아, 나? 그렇지, 양이 많지는 않지. 잘 먹기는 하는데 양이 진짜 많이 먹고 많이 먹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맞아요. 힘써야 돼. 다 먹었나 봐. 물로 앉았어. 아, 나 진짜 잘 안 먹는데 근데 다 같이 먹으니까 많이 먹게 되네. 더 먹어요. 다 드셨어요? 아니,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 조금씩 배가 부르고 있어. 벌써요? 아직 정우 형은 이제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내가 타겟인가? 정우 형 아까부터 진짜 계속 배고프다고 하셨어. 다들 진짜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는다고. 놀러 갔다 왔어? 나도 제주도 갔다 오고 집에 있었지 뭐. 야, 너 월드컵 끝나고 뭐 어디 갔다 왔어? 아니요. 맞다, 이번에 월드컵 전북에서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어? 6명 나왔지. 6명이지. 6명 나갔어요?
아시안컵에서도 우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북이. 네. AHL에서는 제일 네. 명문구다 아닐까, 지금 한국에서. 명문이에요, 맞아. 아, 네. 조규성도 그렇고. 조규성의 헤더골!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첫 골이 터졌습니다! 김진수 올렸습니다! 반대편! 김진수의 택배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완벽한 헤딩골로 2대1! 백승호도 그렇지, 맞아, 백승호. 아니, 근데 백승호, 조규성 둘이 스타 돼가지고 연락도 잘 안 받던데. 누가 더 안 받습니까? 승호가 더 안 받아요. 아, 승호 씨 왜 안 받죠? 누구, 규성이 형? 규성이 형 아니야? 형이래. 아니, 근데 규성이 보려면 TV로 만나야 돼. 어제 그 TV로 봤어요. 어제도 TV로 그러게. 만났어, 규성이. 어떻게 나요? 복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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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몸 장난 아니다. 야, 어떻게 평소에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진수 형한테 더 고맙고. 오랜만에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타종 현장이라서 더 좀 감동이. 규성이 형 뭐 한국에서 연락 온다 그랬더니 연락도 없고. 안 받을 것 같아. 설마 안 받겠어. 걔는 진수 형인데. 괜찮아. 또 뭐 촬영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바빠. 어, 뭐야? 어, 뭐야? 어, 받았네. 어머머머머. 올리려구나. 어, 뭐야? 다 같이 있어요? 어. 아, 화면이 주문해. 안녕하세요. 어, 얼클이야. 뭐야? 왔어. 우와, 규성이 형.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아, 뭐야. 아니. 아니, 부끄럽게 다 같이 있어요. 야, 규성아. 너 이제 얼굴 보기 힘들다. TV에서만 볼 수 있던데? 아, 왜 그래요? 끼고 싶어요, 저도. 연락 좀 하라 그래줘. 정우 형이야, 정우 형이. 아니, 아니, 나 못 봐, 못 봐. 정우 형이야, 정우 형이. 아니, 아니, 나 못 봐, 못 봐. 빛이다, 빛. 아니, 지금 형 집에서 형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거든. 교통방업이다 오고 있네요. 아, 형수님도 고생 좀 하셨겠네. 규성 씨,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랑 놀아주세요. 와. 집에도 자주 놀러 그랬었구나. 네. 아기도 잘 봐주고 애기도 있었어요. 아기도 같이 놀아줘요? 네, 네. 아, 진짜 자상하구나. 규성이가 뭐 안 해줬어? 그냥 대명꼴인데 그냥 받아라 규성하고 올려준 거 아니었어? 맞죠. 아니, 규성이인지도 몰랐어, 사실. 규성이인지도 몰랐어, 사실. 그 라인까지 공이 굴러오는데 공이 엄청 빨리 오길래 그냥 살짝만 공 패스하기 전에 반대 빨간색이 저쪽에 있길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규성이 거기 정확하게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너무 진짜, 멋있는 골이었어. 진짜 너무 예쁘게. 와, 와, 이건 말도 안 돼. 모르는 사람. 야, 근데 진수가 집에서 잘해? 있을 때는 잘하는 편인데 올해는 진짜 집에 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수 맨날 보면 숙소에 있더라고. 진수 맨날 보면 숙소에 있더라고. 저한테 싸움 시키려는 거야, 지금. 저게 또 집들이의 묘미 아니에요? 네, 집들이의 묘미. 원래 거의 약간 하루 전에 자는데 진수가 약간 이틀 전부터 숙소에 자더라고. 예. 공격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죠. 패턴이 있어요, 끝나면. 형, 집에 가. 아니, 나 네. 오늘 여기서 자려고 하면 진수가. 아, 그래, 알았어. 잠깐만. 누나한테. 근데 얘 영향도 있긴 있어. 계속 정우 형이 형 핑계를 대고. 정우 형하고 나는 절대, 절대 집에 오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 다음 단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다음 단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아침부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갔다 집에서 출근하면 피곤해. 아니, 근데 오후 운동인데 왜 오전부터 가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오후 운동인데 왜 오전부터 가 있는 거야? 에? 에? 그거 눈 뜨면 가요. 응. 운동이 있다. 오후 운동인데 왜 오전에 와 있는 거야? 보강 운동, 보강 운동. 치료도 하고, 그렇죠? 보강 운동도 하고. 정아가 또 허락해주니까. 나 형수님이 와, 진짜 천사시다. 근데 그거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쉬운 건 아니거든, 어. 솔직히. 일단 뭐 누나니까 좀 내가 더 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어쩌면 근데 정아도 좋아할 수도 있어. 정아도 좋아할 수도 있어. 와, 이렇게 나를. 네. 왜냐면은 오면 애를 둘을 봐야 되잖아, 정아가. 아, 맞아. 그것도 맞네. 그것도 있는데. 네. 진수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계속 청소하고 그러니까 또.